근데 화장실이 되게 넓고 그리고 물건도 엄청 많아요. 아니 보통 화장실이 변기 뒤에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어 그러네. 물건 많다. 그리고 이게 빨리 쌓이니까 굉장히 많이 쌓인 것처럼 보여서 빨리 설거지를 하게 돼요. 그런 상관.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2살 김이정입니다. 오, 본명이 이정님입니다. 김이정이에요. 다성이죠? 오, 그, 되게 많이 들으셨나 보다 이거. 맞아요, 다성이에요. 어,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가 강사고요. 그리고 서브 잡으로 제가 뮤지컬 전공이어서 아이들 뮤지컬 보컬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둘 다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다릅니까? 그 두 개의 가르침이? 어, 완전 달라요. 뮤지컬 보컬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쪽 네. 일을 해서 네. 처음 보는 사이에요. 아이고 혹시 막 그 오해하실까봐 애견 카페를 갔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어떻게 하면서 막 불렀는데 옆 테이블 사람 무릎에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내가 불러도 찾아도 네, 네 그렇게 굉장히 친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네. 다르다고? 뮤지컬 보컬을 가르칠 때는 엄한 선생님 느낌이 좀 나죠. 해야 하는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거기로 도달하기 위해 끌어내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다면 요가는 뭔가 선수를 그렇게 길러내는 프로의 세계인 그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편한 건 요가 쪽이겠네요. 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송파구 잠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롯데월드 바로 옆이에요. 걸어갈 수 있죠? 완전 1분. 그러면 왜 여기 동네에 살고 계세요? 제가 원래 강남에 되게 오래 살다가 이제 계약이 다 돼서 이사를 알아봤는데 네. 여기 터를 잡고 한 2, 3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있을 거 다 있고 나중에 자가를 사게 된다면 이 동네에 꼭 터를 잡고 싶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기한 게 저도 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서 잘 안 벗어나요. 안 벗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송파구만이 갖는 그게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게? 일단 교통이 너무 좋아요. 뭐 동대문 하나 그리고 아래 뭐 판교 이런 데까지도 그냥 한 번에 쫙 30분 이내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호수 있고 한강 있고 롯데월드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다 있군요. 있죠. 백화점 네. 있고 롯데월 있고 그래서 여기는 거기 하는 것 중에 오피스텔이고 그러면은 왜 이 오피스텔을 선택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 군데 집을 많이 봤었는데 이 집을 보게 됐고 그때 시세 대비 어 이 가격이면 싸다 생각보다 이 집이 가진 가치에 비해 그 당시 또 오피스텔이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2층까지가 다 상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과 여러모로 너무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집에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어, 그럼 여기 방이 하나 있는 이제 오피스텔 네 원베드룸 그러면은 여기가 몇 평 정도 될까요? 7평이 한 15평 정도 될 것 같고 공급 면적이 28평? 그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제가 집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현관,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쪽 안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 전세 매매 중에는 어떤 걸로 들어오세요? 와 4년 전에 들어오신 거죠? 그죠. 이런 데는 보증금도 1000 넘을 것 같은데요? 1000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집 주인님이 너무 좋으셔서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같은 호수에 저만 천으로 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천에 한 120도 넘어요? 네. 얼마예요? 35. 135? 어, 그럼 지금은 달라졌다는 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월세 한 170에서 80 보증 한 3, 4천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 어 그래요? 그 위치가 주는 그 이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너무 잠실 커요. 그 센터거든요. 어 근데 좀 연식이 좀 된 거한 오피스텔 치고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느낌이 맞아요. 한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04년에 준공된 2004년 준공? 그래서 그때 아마 센세이션 했겠죠?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어 그죠. 이제 곧 이사 가신다고 해갖고 네. 와 4년 동안 살아본 소감이 궁금해요. 너무 아쉬워. 아 그래요? 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아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네. 근데 사실 저는 막 135 이러면 비싸지만 한참 집값이 오르기도 했고 송파 잠실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여기는 중심지니까 저기 막 이렇게 골목 많이 있는 그런 주택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거기에 막 투룸 이런 데 알아봤을 때도 다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봉투를 찍어보면 현관이 되게 높네요. 맞아요. 현관에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에서 두 명과
소와 두 마리가? 있어도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이제 맞아요. 그런 곳이고. 다 신발장이에요. 오, 신발이 많네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부츠나 이런 것들. 아, 겨울용 신발도 이렇게 또 따로 보관하시고. 와, 네카는 이렇게 거의 다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오피스텔 최대 장점이죠. 수납이. 수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아, 좀 어떻게 보면 현관 겸 창고의 느낌. 그죠. 근데 이런 걸 보관할 때는 없어가지고. 베란다나 그런 게, 여긴 그런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 제가 주방을 조금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저런 큰 정수기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저거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서 보기 쉽지 않은 맞아, 사이즈거든요. 맞아, 맞아. 이 장점이 제가 라면 끓여 먹거나 뭐 할 때 이거 두 개 다 열어서 누르면 동시에 물이 두 개 나오죠. 빨라. 아, 굉장히 큰 장점이군요. 그럼요. 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와, 건강식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뭘 잘 안 해 먹어가지고 그런 거 엄마가 다 사준 거고 이것도 다이어트 식품이고. 그러네. 이런 어쨌든 요가 강사란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네. 아, 근데 사실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아. 제가 아마 요가 강사 중에 제일 뚱뚱할 걸요. 아, 우리 항상 요가 강사들 너무 다 말랐어. 이거는 햅니까? 아니요, 이거 CU에 파는 장자 족발인데요. 남자친구가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게 CU에 한 3일에 한 번씩 두 개씩만 들어와요. 그러면 네. 이걸 발견하면 그냥 그 두 개를 다 쟁여놓는 거예요. 아, 사야 되는구나. 됐어요. 되게 싱크대가 진짜 크지 않네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좀 뭔가 수납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그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작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오. 그리고 이게 빨리 쌓이니까 굉장히 많이 쌓인 것처럼 보여서 빨리 설거지를 하게 돼요. 그런 상관. 여기도 막간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은 거 치고는 그때도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쪽 주방에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집에서 산 건데 뚜껑 있는 테이블로 쓸 수 있는 그런 그걸 세워서 여기 이렇게 예뻐 보이게. 아, 맞아요. 이거 보통 소파 앞에 테이블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쓰시는 맞아요. 그거군요. 그 뚜껑 열어서 안에 수납해놓고. 아, 그걸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렇게 쓰고 계신 거구나. 맞아요. 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지압 신발을 신으시네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저 실내화로 완전 추천. 지압 신발을? 네. 건강에도 좋고 예쁘잖아요. 화려하고. 블링블링. 여기가 그럼 침실? 맞아요. 여기를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저요. 여기 혹시 안에 에어컨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여기서 잘 안 자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그러면은 이 집에 저기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이제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자면 기분 좋은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저 방 잘 안 들어가요. 느낌상 최근에 뭔가 이제 지어지는 곳들은 방이 있으면 뭔가 그래도 다 만드는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20년 전에 이렇게 안 더웠겠죠? 근데 이게 침실이 되게 넓다. 보통은 이제 침대만 딱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옷장 겸 침실인 거군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아쉬워요? 저는 여기 살면서 제일 간절했던 게 드레스룸을 갖는 거였어요. 잠자는 것과 옷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상. 그죠. 근데 모자가 와 되게 맞죠. 이거 추천.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모자를 한동안 저기 안에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네. 고를 때마다 쏟아지고 정해야 되고 많이 안 들어가고 이래서 너무 처치곤란이었는데 이걸 보고 이거다 이래서 당장 샀죠. 여기는 뭔가요? 이게 사실 책장이에요. 수납을 위해 서랍을 넣으면 너무 이게 크잖아요. 근데 이건 얇고 길어서 여기를 다 옷장으로 써요. 아... 제가 이제 요가하니까 요가복이나 이런 것들 다 네. 와 이게 아, 좀 민망하네요. 정리 좀 할걸. 진짜 많다.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길이 맞춰서 짜서 이렇게 가렸어요. 오, 좋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여기도 옷장. 네. 와, 여기... 자켓. 와, 근데 이 정도면은 하루에 하나씩 입어도 1년 내에 다 못 입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냥 뭐. 근데 나 옷이 없을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쪽이 이제 거실 이제 살아보시고 아, 이 집은 요런 게 너무 좋았고 집 이런... 구조에 있어서 네. 들어와서 현관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저희는 이 세탁기가 화장실에 있거든요. 보통 다 부엌에 있잖아요. 아, 그쵸. 부엌 보통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네네네.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좀 삶의 영향에 좀 끼칩니까? 완전. 왜요? 저는 항상 여기 저 오피스텔 볼 때 여기 부엌에 세탁기 있으면 선택 안 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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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이 길어져요. 옷을 벗고 빨래를 챙겨서 부엌에 가서 다음에는 빨래 가지고 와서 또 어딘가를 가서 널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있으면 한 번에 해결.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쪽에 있는 네. 걸 더 선호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거 작은 버전인데. 아 그거를 또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는 네, 거군요? 눕혀서 강아지 네. 집으로 쓰고 아... 있고요. 사실 이 용도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거 요즘 이거 다 하던데 선이 되게 많은데 제가 다 묶어서 최대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했고. 어 근데 여기 옆에 이런 창문이 있고 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뭔가 이런 걸 올려놓기 위해서 앞에 뭐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옆에 놔야 되는데 이 턱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맞아요. 근데 옆에 이 베개들은 뭡니까? 아 이거 누워서 편하게 이렇게 네. 기대서 TV 보고. 이게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소파? 겸 데이베드 아~ 느낌. 그래서 요즘 더우니까 정신 네. 안 더워서 잘. 이게 소파는 아닌데 뭐랄까 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저분한 청소 도구나 운동하는 것도 넣어놓고. 제가 아까 앉아보니까 느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폭이 넓다 그래야 되나? 아 맞아 맞아. 네. 아 그러네요. 네. 여기가 문이네요? 네, 그 에어컨 실외기 있고 겨울 옷들 들어가 있어요. 한 15평 정도 되는데 빈 공간이 없네요. 없어요. 아주 가득 가득 차 있어요. 아, 나 몰랐어. 거... 나 오늘 알았어. 내가 맥시멀리스트인가. 제 채널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아까 하신다고? 내가 이 정도면 진짜 물건 없고 깔끔하다 이 생각했는데. 여기는 뭘로 쓰고 계신 겁니까? 항상 제가 이 강아지 키우면서 느낀 게 네. 집에 이 배변 패드가 있는 게 어쨌든 오물이 있는 미안해. 네네. 그런 곳이니까 이걸 좀 숨겼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화장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이거 위에 물건 깐 거예요? 여기 육각형 이게? 이게 이제 애들 발판 쉬 이런 거 하면 묻지 말라고. 아 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유분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밑에 패드만 있어요. 아 근데 아. 그러면 이렇게 쉬가 퍼지면서 맞아 발에 묻잖아요. 묻잖아요. 아 어, 역시 초보견들. 아 매일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체감도 되게 좋고 창문도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되게 맞아요. 좋네요 확실히. 여기가 근데 가장 더운 시간이 오후 1시부터 한 3, 4시까지 해가 여기서 완전 쬐요. 그땐 좀 많이 덥기는 해요. 근데 여기 좀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좀 많이 나와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당 만 원? 그러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아 그게 전용이 아니라 공급 네, 기준으로? 면, 근데 여기가 지하에 입주민들만 다닐 수 있는 골프장,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좀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아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비싼 거는 그렇죠. 아니네요. 왜냐면은 맞아요. 어차피 내가 막 수영도 좋아하고 헬스장도 등록해서 쓸 거면은 맞아요. 오히려 더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골프 연습, 수영, 네. 헬스, 뭐 목욕을 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오, 화장실이 되게 넓고 그리고 물건도 엄청 많아요. 아니 보통 화장실이 변기 뒤에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어 그러네. 물건 많네. 아주 진짜 군데군데. 이제 제가 화장실을 나눠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세탁하는 곳이 있고요. 왼쪽에 이제 세면대 겸 빈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변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샤워하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보통 화장실에는 없는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통 보니까 다 여기 세면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수납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거울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넓게 수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물건들 다 쟁였으니까. 너무 많이 쟁였는데. 근데 제가... 어, 아닌데. 아니 해놓고 보니까 많이 쟁였네. 근데 여기가 이 밑에 세탁기가 있고 위에 이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맞아요. 이게 다 뭔가 수납장이었으면 살짝 아쉬울 맞아, 뻔. 맞아 맞아. 여기만 뚫려있는 데는 위에도 뚫려있다는데 위에도. 와. 그러면 그냥 제가 뭐 하나 가져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냥 어 그러실 것 같다. 저는 모든 준비를 여기서 끝내고 나가요. 아 여기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샤워하고 옷방 가서 갈아타입고 머리 할 때 또 어디 화장대 가고 뭐 이러잖아요. 아 여기서 바로. 모든 걸 다 하는 화장실이 좀 적당히 크기가 있어서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화장실 냄새날 때마다 이거 다 유통기한 지난 향수들이 아.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뿌리면 여기 뿌리면 좋으니까 근데 요런 거가 흔적들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척해요.
그러면 이제 혹시 집 관련해서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 집의 진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층마다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든. 그래서 저는 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그냥 바로바로 가지고 나와서 버려요. 오, 되게 좋다. 진짜 좋아요. 여기인 거죠? 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아, 이게 음식물도 버릴 수 있고 너무 편하겠다. 그리고 막 음식물 이런 것도 그냥 비닐이나 따로 음식물 봉투에 안 담아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요. 아, 되게 편의성이 되게 좋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런군요. 그게 최고 장점.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취생활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아... 어, 아쉬워요? 네. 어, 룸메님에게 자취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의 일상이었고 삶이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되게 옛날부터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요. 누군가와 함께 맞춰가며 살아간다는 게. 근데 이제 여지없이 많이 즐겼으니까 이제는 좀 룰도 지키고 좀 아쉽기는 한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뒤지죠, 뒤지죠. 고민했네. 미역국을 집 밑에 있는 상가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